손에 놓고 밑에 내려놓고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을게요. 우리 한 명도 안 빠지고 우리 다 할 거죠. 우리 그 친구까지 기다려줄게요. 자, 우리 눈도 감고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친구들 예배를 하러 왔나요? 드리러 왔나요? 드리러 왔죠. 우리는 주님께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그 누구보다 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시간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배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뒤로 나가도 좋아요. 지금 나가주세요. 절대 다른 친구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구주이신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 또한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눈키즈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한수빈 전도사님 입술에도 축복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꺼내볼까요? 자, 우리 헌금을 한번 꺼내봅시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김주환 친구 11주 헌금 드렸고요. 선혜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송창근 지사님 봄사에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자,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Hello everyone. 자, 얘들아 고개 숙이고 자는 친구 있어요. 아닌가? 자, 하여튼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지? 성경동화 얘들아 왜 이렇게 기대되는 마음이 아니야? 성경동화 별로 안 보고 싶어? 어허 이거 전도사님의 예상과는 좀 다른 대답인데 얘들아 진짜 보기 싫어? 확실해? 알았어 그럼 오늘은 건너뛰시다 전도사님이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 나 보고 싶었는데 했던 마음을 가졌던 친구 있다면 밴드에서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Today's main passage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딘지 아는 사람? 아하 이 친구들이 자 건이야 뭐야? 뭐라고? 시편 뭐? 맞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Psalm chapter 1 verse 1 to 3 선생님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깨지는 것 같아요 자 Psalm chapter 1 verse 1 to 3 자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안 갖고 온 친구 아직도 있어요, 설마? 얘들아, 이제 주보에 한국어로 안 적혀 있어요. 어허, 이봐. 한 명은 안 달 것 같고, 그 옆에 친구도 안 들고 왔다고 고자질하고 있고.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좋아, 멋있어. 구우정 영원하렴. 자, 성경책 다 찾아봤네. 얘들아, 찾은 친구들 몇 페이지인지 옆에 친구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809역 804페이지 맞나요? 804페이지 Psalm chapter 1 verse 1 to 3 자 시편 1장 1편 1절에서 3절까지 됐나요? 찾았어요? 800 몇 페이지였죠? 804페이지요? 804페이지래요 804페이지래요 좀 도와주세요 옆에 언니야 804페이지예요. 조금 도와주세요.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Psalm chapter 1 verse 1 to 3 찾았나요? 확실해요. 영 대답이 시원찮은데 찾았나요? 자, 없는 친구들은 여기서 보면 돼요. 선생님, 본문이 없어졌어요. 옆! 아니야, 고쳐. 와, 생겼다, 밥씨. 자,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읽어주면 전도사님이 영어로 읽어줄 거예요. 자,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Great blessings belong to those who don't listen to evil advice,
who don't like live like sinners and who don't join those who make fun of God. 2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Instead, they love the Lord's teachings and think about them day and night. 3절 마지막 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So they grow strong like a tree planted by a stream, a tree that produces fruit when it should and has leaves that never fall. Everything they do is successful. Amen. What's the today's title of sermon? 자, 오늘의 설교 제목 아는 사람. Think. 뭔데? Think. 얘들아, 주보 있어요. 뭔데? 맞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들. People who love God's teaching.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2절에, 본문 2절에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Is there anyone who don't want the bless? 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싫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설마? Everyone want that. 자, 모두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죠. Then, 자, 그렇다면 what should we do for it?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받은 사람. In today's passage,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we can find the way to get the blessed. 자,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First of all, 자, 제일 먼저 we should know what we don't have to do for the blessed. 자, 맨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되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That's written in the first verse of today's passage. 자, 그거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Great blessings belong to those who don't listen to evil advice, who don't live like sinners, and who don't join those who make fun of God. God blessings belong to who? 자,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Who don't listen to evil advice. 또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Who don't live like sinners.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 Who don't join those who make fun of God. Shortly, 자, 짧게 말해서 people who don't join sinners.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 Great blessings belong to people like that. 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Then, 자, 그렇다면 what the blessed people do. 복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걸 하죠? 어떤 걸 할까? 복 있는 사람은. 자, people who are blessed don't join sinners. 자, 복 받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할까? What they do? 앉는 거 말고 하는 거 뭘 할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Instead, they love the Lord's teaching and think about them day and night. Instead of listening to evil advice,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대신에 instead of living like sinners, 죄인들의 길에 서는 대신에 instead of joining people who make fun of God,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대신에 What they do? 뭘 한다고요? 뭘 해요? 얘들아 뭐 해요? 예성이 성들었네 뭐 해요? 뭐 한대?
They love the Lord's teaching.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They think about the Lord's teaching day and night.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가 뭐냐면 아침 그리고 저녁, 낮과 밤 둘 다 내내 하루 종일 기억하고 생각한대요. People who don't join sinners love the Lord's teaching. 자, 죄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How much they love the Lord's teaching?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 너무 즐거워해서 어떻게 해? 주야로 묵상한다. They love the Lord's teaching so much, so they think about them day and night. 자,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Then, 자, 그렇다면 세 번째. What the blessed people earn. 자,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은 뭘까? 복 있는 사람들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얘들아? 자, 세 번째 절이에요. 자, verse 3.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So they grow strong like a tree planted by a stream, a tree that produces fruit when issued and has leaves that never fall. Everything they do is successful. They grow strong. 자,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거래요. 나무처럼. Like a tree planted by a stream. 자, 물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What happened to a tree planted by a stream? 자,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얘들 빨간 점이 안 보여요. 읽어주세요, 빨리. 자, 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That tree, 그 나무가 that produces fruit when it should and has leaves that never fall. 자, 그 나무가 열매를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타이밍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Everything they do is successful. 그것처럼 그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래. 형통이 뭐냐면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렇게 잘 그러니까 무르들듯이 아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Today we told about the great blessing. 자, 오늘 전도사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그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Great blessings belong to who? 자, 그 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있을까, 그 복이? 응? 그 복이 어떤 사람한테 있을까요? To people who don't listen to evil advice. 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To people who don't live like sinners.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To people who don't join those who make fun of God.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Instead of joining sinners, what they do? 자, 그러면 그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뭘 해요? They love the Lord's teaching.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They think about the Lord's teaching day and night. 그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What the people who are blessed get? 자, 그럼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 뭐라고요? They grow strong like a tree planted by a stream. 물가에 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복을 받는데요. Everything they do is successful.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How about you, dear 눈길?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길 친구들? Can you be the people who are blessed? 자,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라이 어때? 수혜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갔다 했어. 아니요, 누구야? 아니요, 누구야? Do you want to be the people who love God's teaching? 자, 여호와의 율법을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I know you will.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I pray for you to become people who are blessed and love God's teaching.
So don't join sinners and grow strong like a tree planted by storm. 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물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믿음, 소망, 사랑. 사랑했는데 전도사님 눈 맞은 친구 누구지? 눈 맞은 친구 누구지?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her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Today we learned about great blessing. 자, 오늘 복,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Great blessings belong to people who don't join sinners. 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Great blessings belong to people who love the Lord's teaching. 그 복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People who love the Lord's teaching grow strong like a tree planted by a stream.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하게 자랍니다. We want people who love the Lord's blessing.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We want to be blessed. 그 복 받은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Make us to love your teaching.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 자, 얘들아 우리 주기도문 없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틀어줘? 어때? 얘들아 참고로 저번 주 2, 4, 6학년 없이 했어.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강의가 할 수 있다 그랬다. 자, 전사님 믿고 자 주기도문 안 튼 채로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이 다음 차례 뭘까요? 얘들아, 아직도 순수해져. 얘들아, 주보 펼쳐봐. 주보에 나와요. 자, 오늘 뭘까요? 그 다음 순서. 자, 그 다음 뭘까요? 하나, 둘, 셋. 찬양 콩콩이라고 대담한 사람 누구야? 띵! 자, 첸트예요. 첸트 렉시 선생님이 오늘도 해주실까요? 렉시 선생님 나와주세요. 얘들아, 박수! Hello, everyone. Hello. Checking the mic from... Mike. 자, 반가워요. 챈트 시간이죠, 그죠? 챈트 시간. 이번 주에 하는 챈트는 처음 하는 챈트예요. 9월 첫 날이죠.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이 단어가 좀 많죠. 그런데 하나하나 한번 배워나가 봅니다. 자, 따라 해볼까요? The Lord. 쇼. 이게 이제 쇼인데 S가 하나 빠졌어요. Shows. 따라 해보세요. Shows. His people. 왜 his의 H가 대문자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people,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백성은 의인들의 좋은 사람들, 의인들. 그래서 the Lord,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His people,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의인들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How to live. How to live. 따라 해볼까요? How to live. How to live. How to 하면은 무엇 하는 법, 무엇 하는 방법, 어떻게 무엇 하는지 이런 뜻이에요. How to 하면. 그래서 live 이건 뭘까요? Live. 사는 법,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The Lord shows his people how to live. How to live. 수영하다, swim. 그러면 수영하는 법 하면 뭘까요? How to swim.
how to swim. 먹는 법, 자는 법, how to sleep. 노래하는 법, how to sing.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but the wicked. 아, wicked 이게 뭘까요? The wicked. The wicked 하면은 악인들, 나쁜 사람들. 따라해 볼까요? The wicked. The wicked have lost 하면 잃어버렸다. Have lost. 따라해 봅시다. Have lost their way. Their way. 그들의 길, 그들의 방법, 그들이 하는 것. 이 악인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악인들한테는. 그래서 악인들은 길을 잃어버리니까 망했는 거죠. 그래서 자 따라해 봅니다. The Lord shows His people how to live, but the wicked have lost their way. 자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Book of Psalms.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P도 있고 뭐 L도 있는데 발음이 안 됩니다. Psalms 해보세요. Psalms. Psalms. 이것은 Book of Psalms. 이거는 찬송 노래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시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그 성경책이 Psalms예요. 시편. 그런데 여기는 요거는 1절이라 안 합니다. 시편에 있는 또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절이 아니고 편이에요, 편. 그래서 영어로는 chapter가 아니고 psalm 해 봅시다. Psalm 1. Psalm 1. 요거는 verse 6. Psalm 1 verse 6. 예, 그렇게 읽어서 요 줄을 이렇게 읽어 봅니다. 한번 읽어 볼 사람. 한번 읽어 볼 사람. 이것을 읽어봐도 읽어서 밴드에 올려도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또 외워보면 더 좋죠. 한번 오케이 크게 Psalm 1 verse 6. Okay. Good. Give him a big, big hand. 오케이, 참 잘했어요. 자,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멋진 쌤이 또 오셔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 네, 우리 소개해 주신 부장선생님한테 박수. 네, 자, 찬양 코코. 핵심 코코. 우리는 미리 효주 쌤이에요. 자.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요새 배우는 찬양이 뭐죠? 네, 모르는 것 같은데 리빙 호프죠.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갈게요. 리빙 호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친구 제일 빨리 말하는데. 땡! 자, 삶의 희망이라 했어요. 리빙 호프의 뜻은 무엇일까요? 친구 크게! 안 들려. 크게. 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큰일 났네. 다 알려줬었는데. 자, 우리 저기 여자친구 뭐라고 크게? 뭐라고 했어요? 삶의 소망? 희망? 뭐야? 너네가 다르게 얘기하면 돼. 뭐라고? 안 들리는데? 소망.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삶의 소망? 삶의 소망이에요? 3, 2, 1, 땡! 자, 우리 하은이. 삶의 소망? 삶의 소망? 땡! 자시야.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저기 남자친구. 반 강제적으로 든 것 같지만 기회를 줄게요. 자, 크게 시작. 너 말고 뒤에 있는데 맞췄으니까 일단 나올게요. 자, 앞으로 나에게 박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삶의가 아니라. 자, 우리 맛있는 당근. 당근 맛없죠, 사실? 자, 우리 그 다음 거 해볼게요. 네, 리빙의 뜻은
살아있는이라는 뜻이고 네, 호프의 뜻은 소망이란 뜻이죠. 자, 오늘도 우리의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함께 배워보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보기입니다. 그 전에 볼펜! 손! 또 이렇게 선생님 실망하게 하는데 아, 연필! 오케이, 오케이. 쓸 게 없다, 나는. 난 쓸 게 없다. 어, 여기 친구 한 명. 여기 한 번 더. 원, 투, 쓰리. 자, 손 번쩍 드세요. 자, 아니 그거 나오는 거야, 효주야? 나오는 거예요? 볼펜이 나와? 어, 근데 왜 손 들어? 자, 우리 다음 주에 볼펜 안 가져오는 친구는 선생님이 그 물구나무 서기 해야지 볼펜 줄 거예요, 이제. 얘들아, 물구나무 서기 정도는 이제 껌이지, 맞지? 우리 맨날 시작하기 전에 운동해서 이제 그 정도는 껌이잖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물구나무 서기를 도전해볼까? 아, 다음 주로 해? 니네 없으니까? 아, 2주 뒤로 할게, 그럼. 자, 볼펜 이제 쓸 거 없는 친구 어쩌? 자, 학습지 피세요. 우리 비대면인 친구들도 뭐 챙겨야 되죠? 네, 종이랑 볼펜 챙겨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밑에 문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보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영어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국어 뜻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아참, 선생님 오늘 숨은 퀴즈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한국어를 따라 읽을 때 선생님이 약간 다르게 읽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고치면 돼요. 시작해볼게요. In desperation, I turn to heaven. 시작.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천국을 향해 돌았습니다. 어? 선생님! 학습지에는 그냥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데요. 네, 맞아요. 천국으로 향했습니다를 천국을 향해 돌았습니다 라고 고쳐주세요. 천국을 향해서 돌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못 찾는 친구 있는 것 같으면 옆 친구한테 여기가 다른 부분이야 라고 좀 곧 알려주세요. 그 메모 박스에 보면 있어요. 왼쪽 위에 보면. 자, 나는 못 찾겠어요. 손. 아, 옆에. 우리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도 뭐,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동생이겠지? 동생이지? 아니, 너 앞에 있는 여자친구가 동생이지, 너보다. 아니야, 친구야? 친구한테 물어봐, 그럼. 친구야, 어디야?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빨리 알려줘. 앞에 네. 친구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을 자. 향해 돌았습니다. 라고 고쳐야 돼요. 천국을 향해, 어, 맞네. 어, 네. 천국으로 향했습니다가 아니고 천국을 향해 돌았습니다. 라고 찾았어요, 손. 어쩌? 야, 역시 똑똑하다. 자, 다 했어? 친구야, 다 했으면 말해줘. 네, 다 했어? 자, 우리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시작. 그리고 어두운 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어? 이번에는 밤 속으로라고 적혀있어요, 선생님. 네, 밤 속으로를 밤 속에서라고 고쳐주세요. 자, 우리 또 못 찾는 친구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앞, 뒤, 옆 친구가 도와주세요. 자, 찾았어요, 다들? 어, 못 찾는 친구 손? 속으로가 아니고 속에서. 자,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Desperation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3, 2, 1. 정답은? 2번. 와우. 필사적임, 절박함이란 뜻이에요. 어려웠는데 다들 잘하는군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건 쉽죠? Heaven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천국이란 뜻이죠. 아, 맞습니다. 자, 지금 정답 듣고 체크하는 사람들 안 돼요. 이거는 부정행위예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스피크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말하다. 오, 뒤끝 나왔네. 1번 말하다란 뜻이에요. 네, 혹시 2번 한 친구 없겠죠? 네, 여기 스피크 옆에 보면은 스포크도 적혀있고 스포큰도 적혀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랑 현재랑 미래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스포크는 말했다 라는 뜻이고 스포크는 말했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친절한 설명 우리 감사하죠. 네, 4번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트의 뜻은 무엇일까요? 와우, 뭐야, 너무 똑똑한데? 너무 쉬웠나?
네, 정답은 네, 3번. 밤이죠. 너무 쉽대. 큰일 났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어렵게 해서 올게요. 자, 다음 문제는 요즘 우리 새로 생긴 코너이지요. 바로 발음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들려주는 발음을 듣고 또 따라하고 스펠링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밴드를 보니까 이 부분에 친구들이 적은 게 여기 그 스펠링을 적으면 되는데 자꾸 저기 발음 기호를 적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적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 이걸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저거를 적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적어야 돼요. 영어 단어를 적은 거예요. 지금 몇몇 친구들이 그린다고 이렇게 늦었던 거야. 자, 우리 네. 스펠링이 뭐야 얘들아? 스펠링이 뭐예요? 알파벳이죠. 알파벳. 이거는 발음 기호고 이게 알파벳이에요. 알겠죠? 네, 분홍색 저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이 아니고. 네, 좋습니다. 자, 네, 검은색 아니에요. 누가 물었어? 검은색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발음 먼저 들어주세요. 아, 5번 문제입니다. 다 발음 들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Desperation. 시작. Desperation. 와우,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발음 한번 했으니까 적어볼까요? 이제는 저거 검정색 적지 말고 영어 스펠링 적도록 합시다. 이제 빨리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와우, 우리 한번 들었다고 바로 발음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적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발음했었지 라고도 생각하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었나요? 자, 덜 적은 친구 손. 어쩌 우리 발음 한 번 더 들려주세요. Desperation. 시작. Desperation. 와우,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우리 발음 들려주세요. Heaven. 시작. Heaven.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시작. Heaven. 시작. Heaven. 네, 우리. 네, 우리 이제 스펠링 또 써볼까요? 이제 보면 H-E-A-V-E-N이죠. 어, 왜 안 쓰는 친구가 있지? 설마 벌써 다 적은 것인가? 진짜? 안 적은 친구 진짜 없어? 선생님 내려가서 딱 하나를 한 사람을 골랐을 때 안 적은 친구 있으면 어떡할래? 자, 빨리 다 적으세요. 자, 우리의 발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eaven. 시작. Heaven. 네, 그럼 그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Heaven. 네, 7번 문제. 우리 발음 들려주세요. Speak. 시작. Speak. 자, 우리 한번. 네, 또 스펠링 써볼까요? S-P-E-A-K죠. 이건 짧으니까 빨리 적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발음이 뭐였어요? 아, 아직 기억을 잘 못하겠구나. 알겠어요. 발음 한 번 더 들려주세요. Speak. 시작. Speak.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문제. 6번의 발음은 어떻게 했나요? 아, 뭐야. 너무 잘해서 안 되겠다. 다음부터 더 어려운 걸로 가져와서 물어볼게요. 네, 그럼 5번 문제. 이야, 너무 잘한데. 그럼 7번 문제. 이야, 뭐야. 그러면은 2번 문제! 당황했죠? 야, 너무 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당황했어요, 저 지금. 네, 네, 그다음 문제 볼게요. 그다음 문제는 우리 넘겨주세요. 네, 보너스 퀴즈 시간이죠.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풀어서 밴드에 올려주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집에서 부모님이랑 잘 풀었나요?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이랑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우리 이번 문제도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풀어보고 밴드에 꼭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추첨해서 달란트나 선물을 줄 거예요. 갑자기 왜 스피키가 나오죠? 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번 주에 밴드에 올린 친구들을 추첨해볼까요? 와. 아,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추첨으로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몇 명을 뽑고 싶나요? 안 알려줘. 아, 안 알려준대요. 여러분, 몇 명 뽑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들으셨죠? 몇 명 뽑아달라는지.
자, 우리 전도사님 몇 명을 뽑고 싶나요? 열 빼기 둘 해보세요, 얘들아. 여덟 명 거 뽑을 거예요. 와우, 여덟 명이나 뽑아주신네요. 자, 우리 한 번에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리 전도사님 호명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놓으시고. 자, 5학년 1반 김아람 축하해요. 그 다음에 제희, 이재희, 이제 몇 학년 뽑아 안 좋겠노. 4학년 2반 한건희, 4학년 3반 최하진, 그 다음에 유현우, 그 다음에 김하늘, 그 다음에 4학년 2반 김시아, 그 다음에 이영민. 얘들아, 반 올릴 때 반하고 학년하고 반하고 적어줘야 돼요, 얘들아. 알았죠? 자, 축하해요. 자, 우리 수고해준 친구들한테 모두 박수! 자, 너무 잘했어요. 네, 우리 추첨도 했으니까 저번 주 보너스 퀴즈 정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아, 네. 고트라고 하죠. 염소가 나왔어요, 저번 주에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발음해볼까요, 여러분? 와우, 안 들려줬는데도 잘하네요. 완전 대박입니다. 그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네, 우리 초록색으로 부분된 가사 찾아볼까요? 오른쪽에 있죠, 가사가. 처음에는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지아야, 벌써 학습지를 넣으면 어떡해요. 빨리 꺼내세요. 맨 앞에 있으면서, 네? 자, 우리 초록색 부분 뭐 찾았다, 손? 자, 다 찾았죠? 우리 선생님 따라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In desperation, 시작.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시작.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시작.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Into the night. 와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발표 시간 있는 거 알죠? 네, 선생님이랑 나와도 되고 친구들이랑 나와도 되고 아니면 전도사님이랑 나와도 되니까 우리 열심히 연습해봐요. 우리 비대면인 친구들은 전화를 걸 준비하고요. 아, 저번 주에 선생님이랑 함께 나온 친구가 인상적이었죠. 네, 맞아요. 우리 반 선생님과 도전한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멘트를 선생님들께서는 싫어하시겠죠. 정확히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럼 빨리 반주에 맞춰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천천히 반주에 맞춰서 우리 찬양해볼게요. 네, 반주 주세요. In desperation I turn to heaven. 시작. In desperation I turn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시작.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우리 마지막으로 시작.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자, 우리 친구도 너무 잘했어요. 이제 무슨 시간 가지죠? 맞아요. 이제 바로 발표 시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하고 싶은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오, 샤로! 오늘도 1등으로 들어옵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우리 1등으로 한 샤로한테 박수! 후! 자,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시작!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우리 고생해준 샤론한테 박수! 우리 1등으로 했으니까 선생님이 오늘 선물을 줄 거예요. 자, 박수! 수고했어요. 자, 우리 그다음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 자, 여친구를 꼬시던지 아니면 나와서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하던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 빨리 찾아가서 데리고 오세요. 자, 내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 자기 반 선생님 아니라도 돼. 다른 선생님 해도 돼. 자, 저기 뒤에 선생님 많죠,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쵸, 선생님? 네. 자, 할 친구 일단 손 먼저. 우리 손 들어볼까요? 어? 저기 두 친구 같이 하나요? 앞으로 나올게요. 컴온!
박수! 예! 빨리! 빨리 올게요. 자, 우리 비대면의 친구들 전화 걸 때 유튜브 꺼고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전화 받으면요. 자, 우리 빨리 나올게요. 자, 우리 자 여기 가운데로 와주세요. 뭐지? 이 살짝 무기력한 이 아우라는 뭘까요? 자,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자 우리 저기를 보시던지 아니면 여기 가사 봐도 돼요. 자, 준비 시작! In this world. 우리 스웨진 바우 친구한테 박수. 잠시만요. 우리 반 번호하고 우리 몇 학년 몇 반 이름까지 말해주세요. 4학년 1반 김시아. 우리 시아 박수. 4학년 3반 최하진 박수. 수고했어요. 들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비대면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정윤이에요. 네, 3반 봄이에요. 아, 봄이랑 정윤이 같이 했구나. 자, 우리 할 준비 됐나요? 네. 아이고,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자, 우리 수고해준 정윤이랑 봄이한테 박수. 수고했어요. 자, 혹시 선생님 구한 친구들 있어요? 같이 할? 자, 빨리 손 들어주세요. 자, 없으면 바로 비대면 받을게요.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4학년 3반 이재희요. 네, 4학년 3반 재희.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그럼 같이 해볼게요. 시작! In desperation, I turn to Your name into the night. 자, 우리 제이 수고했어요. 박수. 와. 자, 우리 선생님 구한 친구 있어요? 친구 선생님이 없어요? 아빠 되냐고요? 네, 넣으실게요. 같이. 와, 얘들아, 사상책초. 우리 부모님이라 합니다. 자, 박수. 자, 상이 되신 거죠? 아빠랑 같이 하는 걸로. 네, 네, 여기 선생님. 네,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아버님한테 마이크 하나 들고 자, 시작. Inspirations, I turn to heaven and serve your name into the night. 자, 우리 박수 크게. 와, 우리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3학년 2반 이주원이. 자, 우리 주원이한테 박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리 사상 최초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친구 있나요? 오, 친구 앞으로 나올게요. 이야, 전도사님, 전도사님 컴온. 자, 우리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하람이. 자,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원이 여기 올게. 아니, 주원이래. 미안, 하람이. 자, 준비. 준비. 시작.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자, 우리 하람이한테 박수. 수고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받아볼까요? 손 들어주세요. 없나요? 지금 친구 한단 거예요? 네. Come on. 자. 아니요,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카메라가 잡혀야 되거든요. 네, 네, 달리세요. 네, 귀찮은 김에 더 귀찮으시면 됩니다. 자, 네, 자, 우리 바로 우리 아니 왜 이름을 가리시는지. 자, 네, 몇 학년 몇 반 누구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크게 얘기하세요. 보시면 돼요. 시작. 5학년 2반 강세규입니다. 네, 우리 세규 친구 시작해 볼게요. 시작. Turn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자, 우리 세계한테 박수. 수고했어요.
저 오늘 다 같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엄마 아빠 데리고 와도 되고 누나 데리고 와도 되고 오빠 데리고 와도 되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여기 위에 올라와 주시면 돼요. 우리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수고해주신 선생님들한테 박수. 얘들아 지금 무슨 시간? 광고 시간 하기 전에 우리 자, 얘들아 할 게 있어요. 뭘 할 게 있을까? 자 얘들아 우리가 펼쳐보세요. 자 펼쳐보세요. 그런 거 몰라요. 빨리 나와. 야 앞으로 나와. 그런 거 몰라요. 자 빨리 나와. 자 이거 안 펼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사이좋게 화면에 담길 거예요. 자 이거 빨리 안 펼친 친구, 안 펼친 친구! 하준이 이거 없어? 주부 없어? 선생님, 하준이 주부 없대요. 그럼 빨리 펼쳐. 하준이 아니면 나와. 선생님, 그거 간다. 빨리 나와. 자, 있는 친구는 자, 펼쳐보세요. 자, 얘들아. 여기 말고 여기에 뭐가 있죠? 몰라요. 강이 나와. 빨리 나와. 자, 다시 물어볼게요. 뭐가 있죠? 맞아요. 영어가 있어요. 무슨 영어 내용이 뭘까요? 자, 뭘까요?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저번 주 어디까지 했어요? 오호! 이런! 야! 저번 주 어디까지 했어요? 저번 주에 했어요! 야! 이 청개구리들아! 이럴수록 늦게 마칩니다, 얘들아. 자, 좀 협조해 주세요. 자,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얘들아, 우리 두 번째 줄까지 안 했니? 두 번째 줄까지 맞죠? 두 번째 줄까지 했어요, 얘들아. 야, 너희들 설마 설교만 딱 듣고, 챙코까지만 딱 듣고, 야, 비대면 할 때 챙코까지만 딱 듣고 끊니? 혹시? 뒤에 있는 거 사도 신경 안 듣니? 이런 큰일 날 친구들을 모았나? 야 지난주 야 우리 아워로드까지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쌤이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면 돼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is only Son, our Lord. 얘들아 쉽잖아. 벌써 다 외우겠다, 그렇지?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아니요 했으니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is only Son, our Lord. 자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죠? 강의 오늘따라 왜 저러지? 지켜보고 있다 전도사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is only Son, our Lord. 자 여기까지나 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보고서라도 할 수 있다. 보고는 할 수 있겠다. 외우는 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보고는 할 수 있겠다. 자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어서 앞에 나와서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할 수 있겠다 손들어 봐. 하준이 나와. 세교도 나와. 샤론도 나와. 우리 세 친구들 나와보세요. 얘들아 박수. 자 어디까지 하냐면 Sun Our Lord까지 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죠? 자 천천히 해봅니다.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Amen. 얘들아 박수. 자 우리 이 친구들 세 친구들 세교하고 샤론하고 하준이한테 달란트 한 점씩 줄게요. 담임 선생님들 좀 체크해 주세요. 달란트 1점씩 주세요. 자 얘들아 봐봐 쉽지? 강이 나와 건이도 나와 강이 건이 나와
야 너네들 전도사님이랑 같은 한심에서 자꾸 이러기야.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따라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is only Son, our Lord. 자, 한 줄 더 나갈까요,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한 줄 더. 얘들아, 합주기가 됩시다. 자, 얘들아, 한 줄 더 안 나가는 대신에 다음 주까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다 외우기 어때요? 너네들 지금 다음 주에 안 온다고 지금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거지? 이 친구들 믿을 수가 없네요. 몰라,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세 번째 줄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너희도 왔는데 세 번째 줄까지 못 외우고 있으면 혼나요. 진짜 혼날 거임. 선생님이 1시 반 될 때까지 안 맞춰줄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음 주에 설교 끝까지 보고 예배 끝까지 보고 세 번째 줄까지 하는 거 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올 때 세 번째 줄까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여야 돼. 안 그러면 전도사님 몇 시에 마친다? 1시 반에 마칠 거다. 진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광고! 이번 주에 너희들 몇 학년들이에요? 1, 3, 5학년들 중간에 끼어 있는 4학년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쉬, 조용히 해요. 자 그럼 그 다음 주에 몇 학년들 올까? 2, 4, 6학년들 자 그럼 너희들은 집에서 이 시간에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유튜브로 링크가 가기 때문에 그 링크도 잘 보고 자 사진으로 주보하고 창콕 종이도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고 문제 풀고 밴드 올린 친구는 올리고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 오늘 8시에 뭐 있죠? 자, 저번 주에 혜림이가 원혜림, 2학년의 원혜림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 그거 봤는데 전도사님은 왜 안 나와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나와요. 오늘 나와요. 자 그러니까 꼭 들어야겠다 안 들어야겠다? 너 자꾸 그러기야 강희 같은 한시면서 야 너 친척이야 친척 전도사님이 친척이라고 자 전도사님이 오늘 나와요 자 근데 별로 전도사님 말고 다른 전도사님들은요? 하고 물으면 다른 전도사님들도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꼭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8시에 꼭 온 가족 주일학교로 가정예배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우편함에 오늘은 편지가 몇 개 없어요. 두 장밖에 없어요. 얘들아 편지 좀 써봐. 자 전도사님이 재밌는 편지 발견했어요. 뭐냐면 뭐라고 적혔냐면 황금 이름표 예뻐요. 자 이거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저 이름표 안 달고 있는 친구들한테 빨리 이름표 다세요. 이름표 안 달면 아무개라고. 아무개가 뭐냐면 이름 없는 사람 보고 아무개라고 해요. 예, 이름표 안 달고 있으면 이름 안 돼. 저기 봐. 이름. 야씨. 자, 합주기가 됩시다. 자, 전도사님 이름표 안 달고 있는 친구한테 아무개라고 부를 거라고 했대. 친구들 모두 이름표를 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전도사님 이름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번 주 내내 아무개였어요. 근데 전도사님 오늘 황금 이름표가 생겼어요. 멋있지? 멋지지? 자, 이제 선생님 아무개가 아니에요. 한수빈 전도사님이 알았죠? 자, 그래서 그 이 친구가 황금 이름표 예뻐요 라고 적어왔어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편지가 있어요. 뭐냐면 손미리라는 이름 가명이에요? 실명이에요? 라고 적어줬어요. 미리쌤 어때요? 가명이에요? 알려줌. 안 알려준대요. 자,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미리라는 이름이 사실 가명이에요. 그럼 진짜 이름은 뭐게요? 진짜 이름 뭐게? 뭐게요? 아니 미리쌤 이름이 가명이래. 자 진짜 이름 뭘까? 전도사님 알기로는 그래. 자 진짜 이름 뭘까 건이야? 뭐라고? 효지야 뭐라고? 뭐라고? 강이야 뭐라고? 기생충 땡! 아 하준아 뭐라고? 미리쌤 진짜 이름. 뭔데? 땡! 자 미리쌤의 진짜 이름은
진짜 이름은 뭐죠? 미리쌤? 자, 미리쌤 진짜 이름 뭐죠? 공주예요, 공주. 아, 송공주가 원래 이름이야. 얘들 앞으로 미리쌤 보면 공주마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세요. 공주님이라 불러라, 이것들아. 공주. 송공주. 자, 얘들 합주기가 됩시다. 고마워요. 자, 알겠죠, 얘들아? 미니쌤 앞으로 공주쌤이에요. 자, 그렇게 부르도록 하고.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아, 얘들아, 잠깐만. 오늘 새로운 친구 있어요. 유년부에서 온 예준이, 하준이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준이 동생인 것 같은데, 맞니? 아닌데? 다른 친구, 아, 맞네. 예준이 동생, 아닌데. 예준이 동생 아니구나. 자, 혜성이라고 유치부 친구가 또 왔어요. 자, 두 친구 축하합니다. 예준이, 최예준. 자, 최예준 앞으로 옵니다. 예준이 앞으로 옵니다. 자, 예준이 어서 와요. 얘들 박수. 예준이 환영해. 자, 인사 잘 부탁해. 자, 내려가세요. 자, 얘들아, 폐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봐요.